벽에도 붙이지 말고, 미끄러지지도 말고,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. 부러진 거고 부딪힌 거지. 부딪힌 것을 미끄러진 걸로 인정하지 못했네요.
초반에 스커트를 잘했으면 아마 무리로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, 초반에 너무 뜸들여가지고. 페라리보다 약간 좀 떨어지나 보네요. 네. 상당히 밀리네. 그래도 많이 된 것 같아요. 매그너스 오늘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요. 살펴만 봐도 열받네. 이걸 괜히 켜놨나? 16회 이내로 마치기 완료했고요. 또 광고 타임을 또 봐야 됩니다. 또 광고를 또 봐야 돼요. 어, 아니네. 아, 와, 딱 반 칸 남았어요. 어, 딱 맞네. 310 속도를 넘지 않고 9위 이내로 들어오기. 이게 1등이 가능할까요? 이게? 일단 엔트리를 봐야 되는데, 모르겠다. 아, 1등은 힘들겠네요. 310 넘지 말고, 한 바퀴로는. 결국 이거 끝나고 또 광고를 또 봐야겠어요. 아... 넘지 않는 데만 집중하면 되겠네요. 일부러 1등 매그너스 앞쪽은 저 멀리서만 얘기하나 봐요. 1등을 못하면
차에 달려도 1등은 절대 못 하겠네. 그날 보시죠. 잘 끝나긴 했는데 다시 수리를 돌려야겠네요. 네, 뭐 어차피 이 다음 미션 없으니까 그냥 수리 돌려놓고 마무리 할게요. 아, 수리. 상당히 떨어진다 보네요. 안 보이네. 아, 네. 249. 딱 안 올려도 되네. 나중에 힘들어.
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. 뭐 생방송으로 본 것만 같은 것 같진 않겠죠. 생각보다 상당히 빡세게 달려야 무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노업계 상태, 아니, 고, 달러업 상태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상당히 잡기 힘들 것 같은데. 직선 엄청나게 밀리는데요? 의제로 빨라? 직선에서 아예 왕창 밀리네? 아, 왜 밀리나 했더니 메렌피온 차량이네요? 싼가사 보이는데? 맞네. 아, 작년에 닛산이 GT보다 못 달린 거를 지금 여기서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작년 닛산 GTR이 GT 클래스보다 100타임이 더 늦었다고 하던데, 여기서 한 번은 구역을 주라는 그런 미션인 것 같아요. 아, 근데 따라오기 진짜 힘드네. 어디도 다, 여기도 다 뒷산이네요. 참. 잘라버리고. 아이고. 일단, 내 준비가 안 돼. 아, 엄청나게 힘드네. 빠른 거 봐. 무슨 게임이 현실 반영이 장난 아니네요. 여기서 한 번 더 닛산에게 엿을 주라는. 아, 7위 이내구나. 6위 이내가 아니라. 근데 지금 6위로 닛산 GTR 역전하고 들어왔네요. 아, 전 또 뭐 전 또 저거를 이겨야 되는 줄 알고 엄청 너무 엄청 열심히 달렸네. 5일차 마무리했고, 오늘 이제 5일차까지 마무리했네요. 1일차부터.